또 우리 가수님은 목포입니다. 아, 요즘에 뭐 활동이 많으시죠? 코로나 끝나고. 예, 활동은 많습니다. 뭐 목포에서 누가 안 써주니까 네. 전라북도 또 군산 일이 그쪽으로만 다닙니다. 아, 장애인 행사가 있어도 장애인이라고 누가 한 번도 안 불러주고 이 축제를 주도한 주최하신 우리 김탁 회장님 감사합니다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만은 장애인 그 축제 솔직하니 시도에서 돈 받아갖고 장애인 가수들이 나와서 돈을 받아갖고 페이를 정당하게 받아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? 안 불러주니까 군산 일이 뭐 다 돌아다녀요.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이문빈 회장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. 가요제잖아요. 작년에 제1회 했었고 내년에는 이제 제3회 사회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크게 이제 활동하실 거고 장애인 뭐 가요제는 특별 제1번으로 순서 앞으로 초대될 것 같습니다. 아유, 그리고 고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팬분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정말 멋지세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장애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크게 활동하신 우리 가수님을 노래 한 곡 더 앵콜 한번 해볼까요? 아, 좋습니다. 네,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장애인 식구들 멋지게 살아보려고 팔자 한번 불러보게요. 예. 자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가시게요. 고맙습니다. 이라도 일주일에 춤춘댄스
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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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